넌 아직도 돈이 많아야 건물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는 거야? 화영 족발 처음 현금 2억 5천으로 결국 25억 건물주가 됐잖아. 사장님도 엄청 자산 건물주가 돈이 많이 들으셨다고 했잖아. 맞아. 최고의 가성비지. 적은 돈으로 건물주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니까. 제가 대표님이랑 계속 일을 하면서 건물주 관련돼서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니도 건물주 되고 싶답니다. 되고 싶긴 한데 진짜 자영업자가 건물주 될 수 있나 약간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좀 안 와닿는 느낌? 장사 잘해서 건물주 이거 될 수 있다고 나랑 몇 번 얘기했냐. 나 PD 넌 아직도 돈이 많아야 건물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는 거야? 일단은 건물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 많은 게 짱 아니에요? 맞아. 절대적으로 물론 필요한 돈들도 있겠지. 건물주가 되는 유형들이 딱 우리나라에는 세 가지가 있거든?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와. 첫 번째는 이놈 새끼도 노하우를 알려주기 싫어가지고 안 나온 거 봐야 나오라고 싫게 나와. 첫 번째는 기존 투자자. 바꿔 말하면 전업 투자자라고 말할게. 두 번째는 직장인 투자자. 세 번째는 우리 자영업자 투자자. 근데 오늘은 내가 이 두 가지만 이야기해 줄게. 이 사람들의 특징은 시드머니가 많이 있지. 또 내가 이제 국제학교를 애기를 보내는데 세상에 학비가 연에 1억씩 들어가거든? 1년에? 근데 그 돈을 들어간지도 모른다? 대박이지 않냐? 부모가 몰라 부러? 그걸 왜 모른지 알아? 할아버지의 재력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내줘서 모르는 거예요? 그치. 몰라? 그니까는 이 사람들은 금수저인 거지. 그치. 난 내가 내고 나는 철저하게 내가 얼만지 나는 뒤에 10원짜리도 다 안다. 뭐 9532만 5만 3200 난 그 다 알아. 그만큼 재력가들 기존. 그리고 자수성가도 있을 수 있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자주 투자를 이제 해본 사람들이야. 여러 번 시도하고 해서 자주 매매를 하는 사람들인 거지. 이 사람들은 경험이 좀 많겠네요. 그렇지. 경험이 많지. 근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기존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단점이 뭔지 아냐? 이 사람들의 최고의 단점은 뭐가 없는 줄 알아? 나 PD? 맞아. 너 건물 들어가면 이렇게 현수막으로 이렇게 임대문이 써진 거 봤니? 많이 봤죠. 많이 있지. 그러면 이 건물주는 지금은 이제 폭망이야. 왜요? 왜냐하면 이 건물이 그러면 공실이 남아있잖아. 건물은 내가 늘 얘기하지만 딱 두 가지 리스크밖에 없어. 공실 리스크하고 그 다음에 금리 리스크. 근데 이 임차가 안 나가면 이 두 가지가 다 막히는 거야. 이 사람 어찌됐든 대출 0으로 받진 않았을 거 아니야. 막 7, 80%, 60%를 받았을 거란 말이야. 이자 감당 어떻게 할래? 막 천만 원씩 막 2천만 원씩 나오는데 담당이 안 돼. 근데 이제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이걸 다 채울 수 있거든. 이런 공실 리스크, 금리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거든, 나 PD. 아 근데 공실이면 월세 조금 낮춰서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거기에는 수지 분석에 따라서 다 달라져. 왜냐면 누구는 30% 대출 받은 사람이 있고 누구는 풀 레버리지를 받은 사람이 있을 거고. 그래서 내 월세를 세팅을 그렇게 낮게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일반 투자자 중에서 대출을 활용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평당가가 시세가 있어. 평당 NI라는데 그거를 지방 같은 경우는 평당가가 월세를 받는 비용이 7, 8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강북 같은 경우도 8, 9만 원, 10만 원 이 정도 돼. 강남 같은 경우는 11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이 사이에 있단 말이야. 더 비싼 데도 있지만 근데 시세대로 내가 받지 않고 임차를 빨리 마친다? 방법이긴 하지만 수익률이 떨어지지. 그래서 내가 옛날 영상에도 말했잖아. 강남 건물주들 이거 영상이 꽤 이슈가 됐는데 왜 강남 건물주들 임대료를 못 내리고 공실로 놔둘까라는 영상을 한번 봐보면 좋을 것 같아. 무튼 그런 문제들 때문에 차라리 공실로 놔두는 게 낫다. 특히 이제 큰 건물주들. 그러면 혼택수가 있는 자영업자들이 진짜 건물주가 되어야겠네요? 당연하지. 지금 많이 되고 있어. 너무 많이 지금 되고 있고 난 요즘 기분이 좋은 게 실제로 오라고기라고 잘나간 대표님을 만났어. 근데 그 대표님도 요즘 매물들이 옛날보다 이분은 옛날부터 이제 건물주를 계속 꿈꿔갖고 하셨던 분인데 이 대표님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물건들이 잘 안 나갔는데 요즘 유튜브로 이제 대표님이 계속 얘기해 주셨다고 물건들이 빨리빨리 나간대.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똑똑해진 거지. 그래서 나피디 공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이미 일반 투자자들 우리가 뒤따라가다가는 뒤처진다고. 이제 건물주가 돼야 되겠다는 걸 알았는데 계속 요원해지겠지. 아득히 멀어지겠지. 그래서 나피디 내가 늘 얘기하냐, 준비된 자에게 뭐라고? 기회가 온다. 그렇지. 실제로 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게 화영족발 처음 현금 2억 5천으로 결국 25억 건물주가 됐잖아. 건물주 되게 해주면서 너무 뿌듯하더라고. 아, 그날 잠을 못 잤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러면서 장사는 건물주다. 이 강의를 내가 좀 더 이걸 더 많이 알려야겠다. 지금 1년만 65명 건물주가 나왔잖아. 앞으로 지금 100명 나오고 1000명 나올 거야. 사장님도 엄청 장사는 건물주다 강의 많이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맞아. 최고의 가성비지. 적은 돈으로 건물주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니까. 돈이 또 부족하면 공동투자든 그런 걸 통해서 활용해서 건물주 되는 방법 알려주니까. 밑에 하단에도 고정 댓글 달아줘. 사람들 많이 와서 들으라고. 나처럼 다 되려면 공부는 해야 되니까. 경쟁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결국은 공부밖에 없어. 너한테 인생 명언을 내가 꼭 하나 주고 싶은 게 있어. 이 말은 네가 새겨들으면 넌 반드시 건물주가 되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야. 이 말은 내가 길더라도 꼭 내가 써주고 싶어. 사람들이 꿈을 꾸는데 누구든지 목표가 있잖아. 근데 그걸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 때문이야. 그들이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 결과만 바꾸고 싶기 때문이다. 모든 일은 인과관계잖아.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단 말이야. 그 원인을 찾고 본인이 메타인지 높여서 이런 사고, 생각의 변화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거든. 결과만 바꾸려고 영상만 보고 끝나는 우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지. 나피디 너도 마찬가지고. 저도 맨날 결과만 바꾸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갑자기 성찰한다고? 멋있다 너.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성찰했으면 좋겠어. 생각을 바꿔서 건물주가 된 자영업자들의 뭔가 공통된 특징이 있어? 있지. 너 진짜 질문 잘한다. 첫 번째는 이런 자영업자 사장님들 특징은 생각을 바꿨어.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이 바뀌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단 꿈과 이거를 다시 재설정을 하게 됐더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나왔던 거는 일단은 초전략, 그 다음에 저축, 아니면 안전한 좀 투자를 하면서 내가 철저한 목표가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꾸준히 가게 되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사람들은 허례허식을 하지 않아. 이를테면 엄청 좋은 차를 탄다든지 이런 걸 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우리 화영족발 25억 건물주 됐던 현준이도 너무 내가 기특한 게 진짜 차 있잖아. 200만 원짜리 중고차 달달달달 그러면서 계속 돈을 모았잖아. 남들 놀러 다니는 시간에 건물주를 향해서 계속 돈을 모았다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 잘된 사람들의 특징 하나는 이 사람들은 나도 그렇고 우리는 강점이 있어. 뭐가 있냐면 우리는 상권을 잘 봐. 장사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 큰 강점이야 우리는. 그래서 그걸 꼭 나한테 물어본다. 어떤 거 물어봤냐면 저는 대표님 장사할 자리는 알겠는데 근데 제가 건물주 되는 이거는 못 찾겠어요. 꼭 이 얘기한다. 장사 잘 될 자리가 좋은 자리 아니에요? 그렇지. 너 바로 건물주 되라. 너 돈 싸줘야겠다 너를. 너 똑똑하다. 맞아. 그거야. 장사 잘할 자리가 그 자리에 그냥 건물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는 거야. 부담스러우니까. 세 번째는 건물주 되는 특징 중 하나는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건물주가 됐더라고. 그래서 내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엄청 긴 줄을 서고 화풀이 안 돼도 건물주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이분이야. 내가 건물주 될 수 있는 자격을 정확히 하게 해줄게. 대신 단서가 있어. 내가 월세도 못 찍는데 건물주가 되는 건 아니야. 그래도 한 달에 내가 300에서 500만 정도를 가져가. 이 정도 현금 흐름이 돼야 건물주는 될 수 있다. 금리 높고 이 건물을 샀는데 이자 비용이 감당이 안 돼? 안 사면 되지. 안 사면 된다고. 월세를 아무튼 낼 능력 있는 사람은 건물주가 될 수 있다. 왜? 이자를 찍을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월세만 내다가 몸 골병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일도 못하고 힘이 붙이니까 그러면서 자식들 키우고 본인 남는 거 하나도 없고 지금 선배들 보니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노후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 이런 게 난 싫었던 거야. 그래서 이자를 반드시 내라고. 이자 내고 건물주가 되니까 너무 멋있게 살더라 이거야. 대표님이 아까 기존 투자자랑 자영업자 건물주 이렇게 두 가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둘이서 뭔가 같이 할 수는 없어요? 지금 트렌드가 반영이 되고 계속 내가 그런 분들 건물주 만들어주는 게 우리 자영업자들 컨텐츠가 있고 기존 이제 건물주들은 재무적 투자자가 돼주면 돼. 쩐주가 돼주고 이분들은 우리들을 활용해서 둘이 콜라보해서 뭐 공동 투자가 됐던 주체가 어떻게에 따라서 위험하지 않거든.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은 진짜 건물주를
준비를 해야겠는데요? 나피디 너도 꼭 내년쯤에 창업해서 건물주로 됐으면 좋겠어. 우리 애정의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나피디, 오늘은 너가 좋은 질문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줬기 때문에 고마워. 그래서 한번 기운 좀 다 받아보자. 기운이 엄청 중요해. 여러분들 다 같이 해보세요. 아시겠죠? 장사 잘했어. 건물주 되는 하나까지 파이팅! 예!